불안한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꿀닷컴쿨의 편집장이죠 알팀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맞대결을 함께 했는데 울버햄튼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토트넘은 이제 홈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울버햄튼은 네. 자신들의 이제 최대 강점인 역습을 빠른 역습을 10분 활용하면서 토트넘 원정에서 대열을 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되게 순위권에 이렇게 꼭 잡아야 했던 울버햄튼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오늘 경기 시작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발 라인업이었어요. 네, 일단 저희 꿀닷컴 코리아도 장희영 기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했는데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이제 구단에서 팀 시트를 나눠줘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죠. 네, 지금 보시는 바 같은데 지금 이 팀 시트를 받고 장희영 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있던 뭐 영국 기자들 모든 기자들이 웅성웅성했다고 해요. 네. 그 웅성웅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브 명단에 이제 알베르트와 네. 베르통 선수가 있고 두 선수 센터백 듀오가 지금 다 후보 명단에 올라 있고 지금 오늘 센터백을 다빈스 선수 산체스와 이제 탕강가 선수. 탕강가. 네. 탕강가 이제 1군에서는 뭐 왼쪽 풀백을 많이 뛰었지만 유스에서는 이제 센터백도 많이 이제 경험이 있던 선수라 네. 뭐 무리뉴 감독은 그걸 믿었는지 어쨌든 뭐 베르통원이나 알더베르트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탕강가를 네. 뭐 센터백 선발로 일단 출전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루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또 결정을 그렇죠. 했어요. 루리스 선수가 부상 뭐 사타기니 부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가짜니아 선수가 선발로 명단에, 나왔고 이제 네. 보름 선수가 저기 이제 후보에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탕강가 선수가 아쉽게 좀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탕강가 선수의 조금 아쉬운 면들이 좀 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실점 당시에 이제 왼쪽에서 클러스가 올라왔을 때 에릭 다이어 선수의 1차적인 뭐 약간 공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약간 헛발질 네. 했던 게 1차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2차적으로 이제 탕강가 선수 몸에 맞고 그게 바로 이제 도티 선수의 네. 발밑에 떨어져서 실점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였어요. 센터백으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이제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아다마 트라오레한테 이제 뭐 도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빌미가 돼서 네, 공간이 나면서 두 번째 실점까지 네. 좀 탕강가 선수가 오늘 좀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교체까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무리뉴 감독이었고 네. 이제 교체를 강행하면서 토트넘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 토트넘이 4명 포백으로 처음 선발 출전했던 4명 선수들 중에 3명의 수비수가 교체를 당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오늘 오리에 선수는 참 잘했었는데 골도 기록하고요. 뭐 득점도 2년 만에 리그에서 득점도 성공했고 그동안의 활약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네, 그렇죠. 준수한 활약을 보였지만 어쨌든 막판에 이제 교체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없는 현재의 토트넘 좀 이 스쿼드를 보고 나서도 정말 후반전에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데 넣을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격에 참 뭐 물론 2득점은 올렸지만 네. 에바인이랑 저기 오리에 선수요. 오리에 선수가 득점을 올렸지만 공격적으로 너무 이 뎁스가 약해요. 네. 지금 공격이 잘 안 풀리고 골이 필요할 이제 후반 막판에서도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페르난도 요렌테 선수가 타겟 매치 있었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브 명단에 공격수는 18살 트로이 페럭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페럭 선수가 뭐 교체 출전을 하긴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교체였다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의 문제점은 주전 선수와 비주전의 뎁스가 너무 크다. 이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트로이 페럭 선수 하나만으로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득점이 필요할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좀 경험 부족으로 힘들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손흥민 선수, 뭐 요리스, 그다음에 해리케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비주전과의 격차 때문에 토트넘이 계속해서 승점을 얻어야 할 경기에 승점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시즌을 위해서 올해 결과 그 순위권이 엄청 치열하게 됐습니다. 한번 순위권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뭐 맨시티가 그 재정 룰에 걸려서 유럽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이제 2년 동안 좌절이 되는 이제 가로막히는 그런 결과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느냐, 네. 4위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생기느냐 그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4위권, 5위권 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첼시는 어제 본머스와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 추가하는데 그쳐 45점으로 지금 4위에 올라 있고, 오늘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튼이랑 뭐 비겼습니다. 막판에 아주 굉장히 뭐 재밌는 경기들 많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비겨서 승점 1점에 그쳤고, 울버햄튼은 오늘 토트넘을 잡으면서 승점 39점에서 3점을 추가해서 지금 맨유랑 승점은 동률이고 골득 시차에서 조금 이제 네. 5위와 6위가 됐고, 토트넘은 아쉽지만 오늘 패배로 이제 승점 2점 차로 벌어지면서 7위로 그렇습니다. 떨어졌어요. 또 셰필드와 승점 40점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사실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올해 성적, 뭐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느냐, 유로파 리그를 진출하느냐,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토트넘도 선수층 얇은 걸로 인해서 조금 지금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잖아요. 뭐 바로 이제 이번 주 중에는 FA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주 챔피언스 리그도.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 하나 치르고, 또 라이프치히 원정을 또 원정을 떠나게 떠나기 돼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층 얇은 것들, 겨울 이적 시장이나 그전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즉시 전력감들을 영입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제 계속 안 네. 좋은 효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경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좀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공격 쪽에서는 너무 이 빈자리가 공백이 너무 커 보였고, 물론 해리케인이 이제 최전방에서 그 결정을 내주는 네. 그런 공백도 있었지만, 어쨌든 2선에서 이제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좀 킬패스들, 그렇죠. 그런 건 뭔가 공간을 찾아내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또 델리알리 선수가 좀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선봉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또좀 힘에 부치는 모습들 많이 보였고요. 약간 심리적으로도 사실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팬들의 질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경기장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골닷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복귀를 하면 토트넘에서도 이제 2주간 좀 자가 격리 기간을 뭐 가지도록 지금 했습니다. 뭐전 세계가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조심해야 되고, 뭐안 그래도 또 유벤투스의 또 언더 23 선수들 3명이 그렇습니다. 또 19세인가요? 23세인가요? 23세입니다. 네, 네. 그 양성 언니 판정. 선수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유럽 축구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더 조속히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우리 희망입니다. K리그도 네, 빨리 좀 그렇죠. 개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또 사실 K리그가 개막을 했어야 이번 되는데. 주에 이제 개막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쉽죠. 네.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많이 축구를 보러 갈수 있는 그런 빨리 환경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